델롱겔이라고 해놨어. 왜냐면 이제 뭐 학창시절부터 이미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백화점에서도 막 이걸 해줬는데. 델롱 된다 그런 건가? 약간 뭔가 운이 좀 좋은 것 같아. 타이밍도 좋고 뭔가 맞아. 운도 좀 그래도 따라주는 편인 것 같아. 아 근데 그 승리 요소는 뭔 얘기고? 아 그거는 최근에 내가 그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서 이제 시구를 하러 갔다 왔어. 부산은 다 롯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롯데가 잘 못하고 있는 시기였어. 그러다가 롯데 자이언츠의 선수들 중에 이제 등장곡으로 우리 곡을 쓰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 다섯 분이 계신데 이제 다섯 분이나 있어? 그날은 이제 선발로 또 스타팅을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 나오면 좋겠다 뭐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희한하게 그분들이 대타로 나와서 싹쓸이를 막 하시고 막 홈런을 치시고 막 하시길래 인기 어느 정도로 실감해? 아, 되게 인기 많아 요즘에. 그치? 진짜? 성진이는 약간 좀 잘생긴 황재성 같다. 재성이 있어. 재성이가 있어. 저희 할머니께서는 예뻐서. 나 재성이다. 뜻이라고 하는지 좀 설명해 좀 봐봐. 일단 우리 공연을 하면은 빠른 속도로 매진이 돼. 오 그래. 엄청 큰 데서 하더라고. 아, 막 20석 이런 데가 아니라? 30석. 와, 30석이면 야구 30까지는 가는 거 같아. 쉽지 않아. 야, 그러면 우리 진짜 노래 들어보자, 그래. 무대. 시작하자마자! 나 밴드 너무 좋아. 야, 바로 앞에서 들으면 콘서트 받겠다, 우리. 그래. 무대 봐야지! 우리 최학생 중에 지금 밴드 라이브 최초 아이가? 최초? 있었나? 와, 피아노다, 피아노! 긴장하지 말고! 아, 뭐 긴장하나? 여기 신나잖아. 여기 30년 차다, 여기 30년 차. 우리 한참 애기야, 여기서. 우리한테 또 진짜 의미 있는 예뻤어라는 곡부터. 아, 예뻤어. 예뻤어. 뭐 예뻤어. 쟤네들도 남자 8명 앞에서 하긴 처음일 거야. 그치? 정말. 야, 빨리 끝나고 축구하러 가자! 사랑스럽게 봐줘. 그래요. 그래. 아, 러블리하게. 오. 오.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니야.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했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내 뜻을 마저 말해주던 너 생각이 다 그
좋다. 드론이 멋있어 역시 그죠. 우리 약간 상처받은 게 왜? 너네 공연장 가면 관객분들이랑 눈도 마주치고 미소 해주잖아. 내가 이렇게 눈 마주칠 때마다 동이 아예 드럼 접촉한 거 같아. Baby, I know it's already over. 아무리 원해도 너는 막 야, 원필이만 겉만 치다 내가 눈 마주쳤거든? 자, 예뻤어. 야, 니네 성진이 아예 눈 감고 부르고. 맞아, 좀 너네 왜 우리랑 아이 컨택 안 해줘? 어, 아무리 경로당 공연이라 그러지 그렇지. 야, 연기. 난 진짜 아이컨택 하고 싶었거든. 하고 싶었는데. 근데 왜 웃어 계속? 웃음을 참기가 너무 힘들어. 논의는 어디 봤는데? 아, 나는 좀 앞에 보려다가 아, 형님들 노래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반응이 좀 그랬어. 반응이 좀 그래가지고. 에피소드는 너무 유명한 거니까. 아, 그래서 계속 웃은 거야. 아, 그지. 뭔가 앞에 보려는데 수고 형도 없다. 아. 뭐지? 공연장이면 좀 막 이렇게 애드립도 있고 그럴 텐데 정말 그냥 딱딱하게 치더라고. 진짜. 너네도 딱 일하러 왔구나. 성진이 딱 들었지. 아니 그리고 경훈이는 또 이렇게 다르게 들렸을 거 아니야? 오 좋지 잘하고 뭐 그치 옛날 생각 많이 나겠다 경훈아 그치 이런 거 보면 그치 어떤 부분 제일 인상적이더라? 나는 성진이 목소리 아유 아유 성진이가 JYP면은 공기반 소리반을 해야 되는데 성진이는 완전 하드한 거야. 오, 완전 너무 매력적이었어. 약간 햇반 느낌이었지. 공기반 소리반이야. 압축해놓은 거. 전자레인지 켜놓은 거. 되게 맛있는 거. 목소리가 진짜 뜨끈하게 그냥 압축해놓은 목소리였잖아. 예뻤어. 동아리 데이식스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 JYP 1호 밴드라고 적어놨어. JYP 1호 밴드. 근데 거기는 이제 아이돌 명가 아니야? 박진영 형 자체가 그치? 밴드 음악보다는 이제 R&B 이쪽 음악을 더 맞아. 좋아하기도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다 밴드가 그러네. 어떻게 JYP에서 최초 밴드를 하게 됐어? 처음에 일단 밴드 팀을 구성할 때는 내가 사실 JYP에 들어왔으면 춤도 추고 해야 되는데 그지 그지 어, 춤을 진짜 못 춰. 그러니까 그래 보여. 얼굴에 춤이 없어. 춤이 없어? 춤이 없어. 아니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갔어? 아이돌로 들어갔어? 처음에 그냥 노래로 함께했던 자전거 욕실의 칫솔까지도 연습생 곽진영 박성진입니다. 갔는데 이제 춤을 시키는데 그 한 3년 동안 지켜보다가 쌤이 아 얘는 춤을 추면 안 되는 거야. 3년 했는데 3년 했는데 커트 내가 심했어.
그때부터 이제 밴드 팀으로 한번 해보자, 살려보자, 어떻게든 나의 목소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한번 구성했던 게 밴드 팀이야. 회사에서 놀 수도 있는데 얘는 춤도 안 되고 안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팀을 만든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연습생들 중에서 성진이의 보컬이 그냥 원탑이었고 원탑이었어요. 니가 춤을 잘 추시면 뭔가 상황이 많이 바뀌었겠다, 그죠? 이 팀이 없었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네, 보니까. 이 팀 자체가. 애들은 다 어디 팔려갔다 오고 왔지만 난 한 번도 불러준 적 없어. 한 번도 없어. 진짜 없어. 본 적이 없어. 초재인가?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어, 난. 성진이는? 성진이 어디 갔다? 나는 육군 조교 하고 왔어. 약간 좀 화사한 느낌이 있어, 나는. 아니야, 조교. 그러니까요. 성진이 조교 유명했어. 조교하다 왔어. 목소리 딱 다르잖아, 조교 이거 딱 쓰고 있으면은. 또 사투리 써가지고 카리스마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찌됐건 좀 유하게 대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교라고 딱히 다를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성진이에서 그 소문 났던데 완전히 그거 그래. 악마 조교라고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무섭다 그러던데. 지금부터 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아 참고로 나는 구청 다녔어. 구청. 소문 났던데. 그렇지도 않아. 근데 나는 사실 말수가 좀 적어가지고 이제 애들이 좀 무서워하긴 했지. 애들이 좀 무서워하긴 했지 오히려. 영상이 있나 봐. 아이고야. 웃잖아. 가끔 그런 애들 있어. 나 아는 척 하는 애들. 그거 가지고 뭔가 나 너의 존재를 아니까 나한테 막 안 좋게 하면 막 약간 그런 분위기 안 한다? 그럼 나는 바로 닦아. 나오세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써. 얘들아 어찌됐건 너네가 지금 군대에 왔으면 와 영상으로 봐도 깃발리는데? 확실하게 시기해 줄 테니까 할 때 확실하게 해라. 그거 아니면 나도 너네한테 뭐 편히 봐주고 할 생각 없다. 너네가 나가서 내가 어떤 니 졌던 니 얘기해도 상관없어. 오히려 그게 내가 일을 잘했다는 반증이 될 테니까. 어디서 찍는 거야, 저거? 아, 그냥 산책하면서, 산책 라이브 할 때. 광고인 줄 알았어. 청춘들. 댓글창 막 난리 났겠네. 아우, 그런가? 뭐. 아이고야. 아, 있네, 있네. 아, 다 깠다고 표현하는 거야. 화장실에서 누가. 진짜 개무서웠대. 그래? 군대 말 해주면서. 아, 을지부대 나왔구나. 타 중대 조교분이셨는데. 인재 있었네, 인재. 인재. 했는데 병원에서 누가 했어? 병원에서 나오는데 그거 무서운 것도 있었는데 그보다도 서투리가 엄청 심해서 깜짝 놀라. 역시 DJ 누구지? 몰랐대. 잘 닦았다는 게 정말 어떤 거예요? 청소 잘 닦았다는 거. 아니 좀 약간 혼낸다. 군기를 잡는다. 약간 뭐 이런 얘기야. 아 약간 저거네. 1박 2일 시절 수근이는 호동이 형이 맨날 닦아줬다. 아 그치 맞지 맞지. 엄청 깨끗해 그래서. 수근이는 오늘도 호동이한테 맨날 닦여. 맞지. 예전에는 모자를 이렇게 다 쓰잖아. 맞지. 목을 조인다 말이야. 이중대 앞으로. 지금부터 제식 훈련을 시작한다. 자 우영우, 쟁아. 내가 조구가 안 보여가지고 앞으로 가야 돼 자기가. 시퀀스가 너무 좋다. 그치? 조교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 정상 때 씻을 때. 농고라 그러지 왜. 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인기 많았어. 말도 잘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도안 보여가지고. 도훈이는 성진이 얘기 좀 못 들었어? 노래 되게 잘 부른다 막 그런 얘기 들었어. 그치. 근데 부산에서 조금 유명하긴 했어. 진짜 유명하긴 했잖아. 진짜 들었어 진짜로. 나 연습생 때 어느 정도까지 들었냐면은 막 그 부산 어디 백화점에 그 아니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야. 백화점에서 공연을 했어? 그 지하에 뭐 한 백화점에서 공연하기로 했어. 그 지하에 뭐 한 백화점에서 공연하기로 했어. 그 박성진 박물관이 있느냐느니 뭐 그런 얘기를 백화점에 옛날에 그 유명했던 친친가요제 대상. 아 맞아. 대상자. 가요제 나가서 이제 대상 받고 그때부터 조금 유명해졌다. 우리 리더 성진이 델롬겔이라고 해놨어. 왜냐면 이제 뭐 학창시절부터 이미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막 이걸 해줬는데 델롬 된다 그런 건가? 약간 뭔가 운이 좀 좋은 것 같아. 타이밍도 좋고 뭔가 맞아. 운도 좀 그래도 따라주는 편인 것 같아. 아 근데 뭐 성미 요정은 뭔 얘기고? 아 그거는 최근에 내가 그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서 이제 시구를 하러 갔다 왔어. 부산은 다 롯데 자이언츠 팬인데 그치. 갔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롯데가 잘 못하고 있는 시기였어. 그러다가 롯데 자이언츠의 선수들 중에 이제 등장곡으로 우리 곡을 쓰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 다섯 분이 계신데 이제 다섯 분이나 있어? 그날은 이제 선발로 또 스타팅을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오면 좋겠다 뭐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희한하게 그분들이 대타로 나와서 싹쓰리를 막 하시고 막 홈런을 치시고 막 하시길래 그래서 아 이게 약간 뭔가 나도 좀 기운이 좋지만 어찌됐건 그분들도 에너지를 좀 받으셨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지. 기분 좋지 쉬고 했는데 그날 이기면 그러니까 그날 역전이 13-3인가? 엄청 크게 역전해가지고 맞아. 우리가 그 이후로 이제 요정님이라 부르고 있어. 우리 아, 힘을 받았네 성진이 힘을. 아우 너 근데 뭐니까 승리 요정이 아니라 첼료라 그러는데 첼료? 첼료? 챌린지 요정. 아. 우리도 챌린지 요정 여기 있거든. 아, 그래? 완전 첼류야 첼류. 와 라이브 만났네. 움직이면은 그냥 그 팀 다 성공하거든. 오, 움직이면. 아이들 톰보이. 톰보이. 아니야. 어 저기 있다. 어떤 거 해봐서 성재? 어? 저 누구야? 이거 그래도 우리 집이야. 저 피해명들이 우리 집이야. 원필이 경운이가 있는데 몸에. 아 겨울이 있다 겨울이. 무릎이 경운이가 있네. 나 뒤에 경운인 줄 알았어. 무릎이 경운이가 있네. 나 뒤에 경운인 줄 알았어. 아 실제로 그럼 오늘 우리 경운이하고 그럼 승진하고 저 춤장 재능사 만드나? 왜냐면 같은 하늘아래에 두 명의 춤장은 안 되지 춤장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본다고? 그럼 에스파 걸로 한번 갈까 요즘에? 에스파 맞아. 한번 경운아 밟아줘라. 시작하자. 어떻게 보여줘? 내가 다. 오케이. 자, 일단 누가 출장 좀 부른다. 뮤직, 뮤직. 고! 뮤직. 고! 이걸 본다고? 이걸 본다고? 발성머리가 좋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 그냥 밀어붙여요. 기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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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열의 흑장 무장부! 이번 팀! 아, 이거 어렵다. 자! 어렵지. 호동! 3번 나와라, 3번. 4 나온 끝이야, 3. 3, 3. 4 나온, 4 나온 끝이야, 4, 5, 6. 4, 5, 6은 없다니까. 장훈이 없어. 장훈이 없어. 3까지밖에 없어요. 1, 3까지밖에 없어. 아, 3이 없어? 1, 2, 3, 4, 5, 6, 1, 2, 3, 4, 5, 6이 두 개씩이 되고. 오케이, 그럼 진작 얘기를 하지. 야, 몇 번이나. 확률이 높아졌잖아. 그대로. 1, 2, 3, 4, 5, 6, 1, 2, 그대로. 괜찮아 그래도 다 이기라니까 그렇게 해야 되네. 잠깐만 니네 안 좋아 괜찮아 이 두 개나 이 조건 삼을 조건 괜찮아 내가 니네가 끝나면 게임 끝나 봐봐 1 오케이 3 형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또 이걸 맞춰야 되는구나 무조건 두 개 나온다는 게 아니라 3을 생각해 3 될놈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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